현재 제수 95명. 아직까지 살아있는 아들이 절반 이상이네. 야, 이건 뭐지? 우편물? 저 핸드폰 아니야? 아닌가? 뭐 그래도 교도소는 깨끗하니까. 와, 이거는 닦아도 닦아도 끝이 없어. 왜냐? 수도관이 터졌으니까. 일꾼들이 무한 닦기를 시도하는데? 창고. 보안실. 보안실 이상 없음! 하, 연구처 언제 올까? 우린 연구차가 아주 많이 필요해. 아, 고통받는 드로이드! 총 맞아 죽은 아들이 많아서 시체를 빨리 저 영안실로 빨리 옮겨줘. 야, 고통받는데? 어, 닦아도 닦아도 또 닦고 있어. 어, 마침 땅굴도 하나 발견됐고요. 땅굴 한번 땅굴 나눠볼까?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는가? 한 번 더 테스트하고. 뭐야 이거? 톱? 드릴? 이제 시체를 넣을 데가 없어서 버려두네요. 넣을 데가 없으니까. 숙면시간 거의 다 끝 아닌가? 3. 뭐야 이거? 이야, 이봐 이봐 이봐, 다 이어놨어.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재우지 말아야겠어. 움직여. 너희들에게 자유란 없다. 와, 땅굴 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땅굴이 저렇게 되지? 한번 더 뒤져봐. 땅굴 또 나올 수도 있어. 어, 땅굴이 또 튀어나올 수도 있어. 몽둥이. 자, 빨리 작업 시작! 움직여, 작업을 해! 일을 해, 일을! 우편실. 제일 핫한 곳은 언제나 세탁실. 어, 항상 제일 핫하네요. 또 돈이 들어왔네? 돈이 들어오면 또 써줘야지. 오케이. 야, 죄수들. 또 새로운 죄수들이야? 자, 땅굴 제거하고 공공시설. 어, 파이프 부서진 거 갈아주고. 됐네. 그리고 직원 늘리고.
교실이요? 그러게요. 교실에서 한 번도 그 뭐냐 수업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본 적이 없는 같이? 행동 교정은 조금 있고. 테이저 운영 심사는 됐고 가석방 청문회 하고 있고. 작업장 안전 교육하고 기초 우리는 기초 강의는 뭐 하고 싶은 사람이 없나? 아예? 아 기초를 배우러 가나가 아예 없는 것 같아. 기초를 아예 그냥 배우러 가는 사람 아예 없어. 자유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내일 아르마요? 아르마는 좀 더 생각을 해볼래요. 아르마를 베이스 실라 했는데 돈 모아는 게 다 날아갔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와, 야, 근데 밥 진짜 잘 나온다. 계란 후라이가 막 두 개씩 나와. 와, 엄청난데? 야, 우리 집도 이렇게 안 나와. 야, 계란 후라이가 막 두 개씩 막 나와. 와, 엄청난데? 진짜 막 종류별로 맛있는 거 먹네. 와, 부럽다. 부럽다. 식사 시간이 너무 긴가? 식사 끝, 샤워 시작. 숙면을 취하다가 2시간씩. 아, 하루 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자, 설거지 시작. 오늘도 또 죽었네요. 고귀한 희생이 또 치러졌습니다. 허허. 죽음. 크, 연구차. 네 명밖에 모실래? 헐. 그니까 느리지. 나무 이거 크고 있는 건가? 와, 안 크는 것 같지? 이야, 난리 났다, 이제. 이제 또 교도소를 한 번 더 확장을 해야 되나? 전기는 한, 이제 한, 보자, 5분에 한 3 정도 쓰고 있고. 보안실 문제 없고. 여관실 문제 없고. 휴게실. 계집 없고 가게 없고 앞마당 없네. 야, 직원들은 쉬려면 쉬어야지. 순찰 중. 자, 수용실. 여기서는 이제 죄수들이 오면 여기서 한번 다 벗겨봅니다. 샤워실이요? 아이들이 힘쓰고 싶어 싸우는 거예요? 아, 운동을 못하니까. 운동을 못해서 싸우는구나. 이게 보니까 애들이 그거 한락하다가 막 죽고 하니까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아. 돈만 나가지. 운동 가족 재미가 없잖아 지금 보니까. 운동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운동장 만들어 놓으면 야들 또 미친 척하고 뭐 이상한 거 할 텐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나? 굳이? 운동장 만들어 놓으면은 아니, 땅굴 제거했어요. 아까 돈이 좀 들어와서 땅굴을 제거했습니다. 재교육 강의비는 엄청 돈이 드는구나. 자, 식사 중. 허가 욕구가 압도적으로 떨어지고요. 야, 뭐 허기 욕구는 엄청 떨어지네. 편안한 게 막 올라간다. 잠 못 자가 막 열받네. 허기는 해결됐고, 가족하고 운동 재미가 제일 큰 문제네. 자, 식사 끝나고는 잠 자고. 아, 근데 식사 시간 좀 줄여도 되겠다. 이 시간 자유 시간을 줄게. 와, 좋아지고 있다. 30 곱하기 30? 너무 큰 거 아니야? 1시간 자유시간 주고 나 씻고 야들이 사고만 안 치면 잘해줄 용의가 있어. 근데 사고를 친다면 죽일 용의가 있어. 항상 의사들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죽어요. 한번 볼까? 밀수 정보를 한번 찾아봐? 12시간 위험물. 와, 뭔가 많다? 뭐가 엄청 많은데? 산탄총을 찾았다. 아직 뭐, 와, 전설적도 하나 주웠네? 흰수염급. 수색 시작. 이제 한번 뒤져야지. 와, 청소부대. 아니, 밥을 제일 좋은 음식을 지금 대접하고 있어, 자들한테. 가장 훌륭한 음식들을 전마들한테 지금 대접하고 있어. 자, 일 시작. 오, 분류를 좀 하고 있네. 면회요? 면회실 있어. 막 면회가 얘기도 합니다. 수용실 닦아 빨리. 이따가 한 3명 정도 죽을 거니까 뭐 이래도 되고. 의무실 문제 없고.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한데. 우편실에는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서관은 없어. 자, 그리고 우리의 자랑, 가장 큰 세탁실. 빨래가 전부 다 깨끗하네요. 빨래가 전부 다 깨끗해. 청소실을 더 늘릴까? 뭐 교도소는 내 현재 뭐 다 깨끗하니까. 상점을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상점에서 무언가 살 수 있도록. 야, 교실은 진짜 뭐 그러니까 교실이 쓸모가 없네.
바꿔야겠다. 이거는 자리만 차지하고 낭비야, 낭비. 교실 두 개를 비워버려. 교실 두 개를 비워버리고 오른쪽에는 예배당, 왼쪽에는 상점 가자. 방 옆에 있어야 된다고? 방 옆에 상점이 있어야 되나? 굳이 그래야 되나? 의무실 방 바로 옆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 청소연구실로 바꾸고 여기는 의무실. 됐네. 자, 조명을 좀 달고 이건 떼고 봅시다. 재단 정중앙 놔두고 의식용 매트 하나 놔두고 의식용 의자 의자 가득. 됐네. 딱 적당하네. 좀 적나? 의자가? 아 잠깐만, 의자 반대로 달았다. 잠시만 의자 반대로 달았어. 의자가 거꾸로! 의자를 반대로 달았어? 아 이제 똑바로 달았네. 황금 납시다 의자를. 이번엔 똑바로 맞지? 됐네. 됐네요. 자, 강의를 재조정하고 자, 조정 끝났습니다. 일반 교육 강의 모든 방이 예약됐다고? 할 데가 없네? 약물 치료 휴게실 없고. 얘는 뭐야? 의식 지도자. 무슨 뭐 포스를 가리키나? 야 제다의 기호 무슨? 이제 그 광선검 들고 싸우면 되겠네? 여기 항상 누군가는 죽는구나. 뭔가 모르겠는데 항상 누군가 죽어요. 교실에 학생이! 오! 이럴수가! 교육생의 분노는 널 강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 시간이지? 잠만. 자, 작업실에 작업 시간에 저걸 배울 수 있구나. 됐네. 자, 대조 운영 심사. 됐네요.
야, 진짜 아까는 신기했다. 교실에 학생이 들어가다니. 이건 놀라운 일이야. 이게 뭐야 이거? 뭐 이래 많아? 빨래통은 폼 있니? 식사 시간. 먹어. 일정표에 자는 시간. 아주 훌륭합니다. 두 시간밖에 없어요. 하루에 총 4시간 잘 수 있어. 빡시게 돌리고 있어요. 빡시게는 돌리지만 아주 보람찹니다. 근데 우리 이거 갖고 지금 이득을 내고 있나? 이득 내는 걸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이 일자리 뭐야? 감방? 감방 일자리라고? 뭐지 이건? 청소연구실 16명 됐고. 자유시간. 자유시간 좀 주고. 에디션이 네이처만 잡으면 된다 썩? 작업장에 일자리 추가해놨어요. 자, 샤워시간. 자, 식사 후 약간의 자유시간 후 샤워하고 좀 자다가 작업 시작. 뭐야? 운석이 떨어졌다고? 웃기고 있네 진짜. 뭔 운석이 자꾸 떨어져? 아까부터 여기 지금 계속 운석이 막 떨어진다. 운석이 떨어져서 여기가 또 부서졌네요. 이게 패치되면서 이게 자연재해가 생겼어요. 심심하면 막 운석 떨어져요. 수색 시작. 잡히면 감방. 감방에서 또 감방. 삽이다. 메꿔 땅굴. 현재 153명. 돈 좀 더 모아서 늘릴까? 뭐야? 와우, 멋져 멋져. 멋져 멋져 멋져. 땅굴이라 아주 훌륭해. 이분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지 모르겠지만 아주 훌륭합니다. 야, 빨리 요리를 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까? 가장 많이 지나가는 이 중간, 중간에 뭘 만들어서 점검을 한번 해보자. 갑자기 궁금해져서 얼마나 나올까? 이렇게 중간에 금속 탐지기. 한번 설치해놔봐. 무슨 일이 일어나 한번 보자. 응? 방은 뭐지? 아, 몽둥이.
오, 야, 검문소가 아주 유용한데? 꼭 무슨 국가를 관리하는 것 같다. 검문소가 아주 유용하네요. 잘 잡아내는데? 뭐 그래도 뭐 검색함도 나오지만. 두 개로 하자고? 그럴 필요 있나? 여기 도배를 해보면 되지 그냥. 우린 쿨하니까 그냥 도배를 해놓을게요. 도배를 해버리자고? 이래도 안 걸리나 한번 보자. 교도시 뭐냐 감방 밖에서 나오려면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돼. 자, 폭동 발생. 야, 신명나게 잡네. 야, 치울 거 천지다. 야, 폭동이 가면 갈수록 거세지는데? 또 엄청 죽었어. 감옥 열쇠. 말 그대로 학살이야, 학살. 진짜 많이 죽었어, 또. 피의 샤워. 야, 탐지기를 다 달았다. 탐지기를 다 달았어. 전기 얼마나 남았지? 오우, 야, 거의 다 썼네, 전기? 전기 진짜 무식하게 썼다. 야, 총 구멍 뚫린 거 봐. 미친듯이 쏴야되네. 이번에는 교도관이 좀 많이 죽었다. 이번에는 교도관이 상당히 많이 죽었어. 무장교도관 순찰이 이게 오히려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교도관 순찰 없애고 그냥 여기를 하나 만들어놔야겠다. 여기나 이렇게 만들어놔야겠어. 솔직히 입구만 막으면은 절대 못 나가니까. 야, 교도소 안이 거의 포화 상태네. 몇 명이나 죽었지? 좀 많이 죽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160명이 남았네. 상당히 많이 죽인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애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야, 발견 속도 봐.
교도관이 거의 부족할 수준이야. 엄청나게 부족해. 교도관이 엄청 부족하네요. 자, 독방에 가다 넣고 감금 30명 필요하고 의료가 1명, 시체가 90개. 와, 이번에 직원이 엄청 많이 죽었는데? 교도가 34명 남았고 무장교도관이 11명 남았네. 정원 3명, 인부는 하나도 안 죽었고 무장교도관이 좀 많이 죽었다. 16명. 야, 검색하는 거 봐. 나오는 순간 그냥 다 걸려. 끝판왕잼. 총수색 시작. 계속 수색을 해야겠어. 아까도 이 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계속 뜯어내야겠어. 그러면은 못 일으키겠지. 잠시만, 161명이 있다고? 아, 나머지는 전부 다 갇혀있구나. 교도관이 부족해. 아, 이게 그니까 찾다 보면은 이게 땅굴을 발견하는, 땅굴로 막 야들이 막 운반을 해요. 막 인마들이 정신 나간 아들이 운반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아, 땅굴만 괜찮으면 돼. 야, 찾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일단은 경찰복은 물론이거나 감옥 열쇠도 나오고요, 테이저도 나옵니다. 테이저 비싼데. 테이저가 굉장히 비싼데. 젠장. 사고 없는 날이 없어. 항상 사고가 나. 재교육비를 좀 더 줄일까? 교도관 임금이 7,250원. 죄수를 더 늘려야 되나? 뭐 퇴직 어머니 최대한 걸리라고 이렇게 뭐 해놓긴 했는데 막 두 번씩 막 걸린 아들은 뭐야? 자, 독 뒤져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찾습니다. 일단 영안실은 충분하고 발전기 이제 곧 터질 예정이고 샤워실 괜찮고 청소연구실 뭐 나쁘지 않고 뭐 별일 없네. 이제 슬슬 여기를 넓혀볼까? 이제 좀 더 추가할게요. 이제 죄수들을 좀 더 늘려야지. 보자, 뭐가 있을라나? 감방, D 건설한다 그러고 재교육 강의, 교실 건설은 돼있고. 근데 좀 안하던데 저거. 경찰 조련사 순찰, 무장교도관 순찰. 경찰견 뭐야 이거. 뭐 저런게 있지? 이건 뭐지? 경찰견이라는데? 저게 경찰견이야? 뭐 저래 생겼대. CCTV를 하나씩 달아줘야겠다. 이러면 되겠지?
그리고 CCTV 4개하고 연결하고. 확장합시다. 와, 엄청 크다. 보자, 이 정도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가 필요하지? 3만원. 건설해, 뭐 이것도. 또 불안하다. 또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엔 또 왜 전화한테? 이렇게 해서 이제 거대 시설 하나 만들고. 나머지는 철조망을 깔고. 경찰견보다는 그냥 드론 아니야? 저거 드론? 그냥 드론 같구만. 와, 온다. 아, 공사로 왔다. 야, 진짜 언제 봐도 대단한 수다, 대단한 수야, 이제. 만들어지는 거 봐. 아, 정말 거대하게 만들어집니다. 발전기라. 그래야겠다. 이제 여기부터는 발전기를 다른 데서 끌고 와야겠다. 그 발전기를 좀 이제 다른 데서 끌고 옵시다. 여기서 발전기를 하나 만들고. 나 건물 안에 지어야 되나? 66이잖아. 그럼 77로, 아니 88로 지어야 되네. 일단 99. 뭐야 이거? 와, 이건 또 뭐야? 이런 미친! 이건 뭔 미친? 야, 이거는 좀 심각한데? 와, 만났나? 와, 말도 안 된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지 않나? 야, 이런 불이 나는구나. 난리 났어, 지금. 당연히 개판이죠. 이 정도 불이 났는데. 허, 난리 났네.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식당이 탔네. 자, 작은 부족 걸렸다. 일단 소방관들 후트 머리야 철수하고.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테이저 살 때가 아니야. 죄수가 불을 지른 건가? 와우. 이건 뭐야? 클리포드? 야, 안쪽이 지금 전력이 끊겨서 개판이야. 이건 또 뭐야? 뭔데 이건 또? 넌 뭐라 카노? 아, 여기 그 깨졌다고. 좀비요? 아, 좀비는 아니야. 다른 행성이야, 그냥.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나? 야, 이 큰 건물을 완성시켰는데. 그래도 발전기가 안 나가는 게 어디야? 아, 좀비요? 와, 교도소에 대형 불이 나다니. 말도 안 되네, 진짜. 말도 안 돼. 정말 어이가 없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돈 들어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대출을 늘리는 거는 별로고. 기다려야겠다. 와, 개판 중에 이런 상계판은 또 처음이네. 지랍대 배치돼 있고. 오케이, 돈 들어왔다. 들어야자. 야, 정신 차리고. 어? 교도소 소장이 씨 멘탈 붕괴 있으면 어떡해? 정신 차려. 자, 빠르게 먹고 간다. 자, 정신 차리고. 자, 그래, 전력 시설 복구. 어떻게 끊어졌지? 아, 여기가 지금 불로 다 부서졌구나. 자, 전력시설 원상복구시키고. 파이프 연결. 됐나? 오케이, 됐고. 다음 작은 파이프 연결. 자, 그 다음은 이제 벽돌벽. 벽을 보강하고. 자, 다음 교도관. 자, 다음 발전기. 뭐야, 발전기가 엄청 크네. 한 세트 더 확장. 빨리 건설해서 교도소 정상화 시키자고.
예, 불이 났어요. 어, 좀 큰 불이 나갖고 어, 난리가 났었어. 하나, 둘, 셋, 네 개. 오케이, 정상화 끝! 아, 이제 드디어 정상화 됐네. 와, 방금은 진짜 정신 놓고 있었어. 어, 뭔가 싶더라. 야, 불이 났더만 난리가 났네. 청소연구실, 그 다음에 주방, 가석방실, 5x5 아닌가? 아, 됐고. 난 바닥도 한번 또 새로 깔아야 되네. 이건 또 왜 나간 거지? 아, 여 나갔구나. 이따 수리해야겠다. 또 돈이 지금 너무 없어. 죄수를 한테 모아놓고 죽여야 되나? 죄수를 한테 모아놓고 죽여야 된다라. 죽여야 된다라. 감방, 독방은 일단 정상화 됐고. 또 운동장에, 운동장 하나 만들어서 모아갖고 죽이든지 해야겠다. 어, 일단은, 어, 대충 복구는 끝났습니다. 어, 돈 들어올 때까지 또 할 일이 없어요. 교도소에 CCTV 설치. 했잖아. 아, 두 개를 더 설치하라고? 알았어, 알았어. 일단 교도소 설치하면은 2만원 들어오고, 재교육 이거 이수를 하기 전에 다 죽어. 어, 반은 다 죽더라고. 어, 교육을 받기 전에 다 그냥 골로 가더라고. 그냥 어, 죽는 게 진짜 월등하게 빠르더라고요. 아, 이건 또 연결해줘야지. 연결. 됐다. 아, 여기서 연결을 해야 되는구나. 됐네. 어, 별일 없이 돌아가네요. 입구만 막으면 되니까. 와, 난리가 났다. 아까 불 한번 나니까 정신이 멍해지네. 야, 또 뭐 있다. 뒤져봐. 또 뭐야. 아, 또 몽둥이. 뒤져. 야,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차버리네, 애들. 포크, 자루. 자루 뭐야. 휴대폰. 야, 이런데도 막 씹 드릴을 숨겨? 와, 계란 밑에 막 드릴 숨기는 놈은 처음 봤다. 아니, 무슨 계란 밑에 드릴을 숨겨? 야, 엄청나네, 진짜. 어, 클라스가 엄청나네.
여기 물도 안 되네. 물이 끊어졌나? 아, 여기가 끊겼구나. 확인했고. 아까 불로 파이프 끊긴 데가 생각보다 좀 있네. 와. 자, 일단은 샤워하고. 샤워 다음 뭐지? 주침인가? 아, 샤워 다음 숙면 다음 이제 작업이네. 아니야, 이걸 바꾸는 게 어떨까? 자다가 샤워를 하는 거지. 일어나 샤워하고 작업하고. 근데 샤워는 한 번만 해도 되지 않나? 파손됨. 이따가 수리하고. 숙면하되 자리 없는 아들은 유시장으로. 기침! 기침! 기상! 아, 빨리 여기 지어야 되는데. 아, 빨리 이제 새로운 건물을 여기 빨리 지어야 되는데. 3500 마이너스. 야, 벌겄네. 야, 너 혼자서 놀고 있고. 강의를 재조정. 뭐 강의 뭐 배우러 가는 아이들 있나? 종교 지침은 애들이 좀 많고. 나머지 뭐 약물 치료는 좀 있고 행동 교정 좀 있고 기초 강의도 조금 있네. 하려는 사람들. 오, 주방 안전 위생은 3명이나 통과했어. 잠깐만, 저거 재조정 안 되나? 작업장 안전교육. 목수 견습도 견습이지. 작업장 안전교육 때려 넣어야지. 됐다. 됐네. 오케이, 이번에 또 돈 들어왔네요. 자, 돈이 들어왔으니까 직원문을 달아주고. 여기 벽은 싹 다 밀고. 난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자, 다음 파이프는 거리만 되면 다 되기 때문에 전기보다는 파이프는 이제 제약 없이 쓸 수 있어요. 좋은 것 같다. 자, 작은 파이프 연결해서 제약하게 변기에. 전기는 다음 턴에. 두 개까지 되나? 아, 안 되네. 하나밖에 안 되네.
자, 쭉 건설. 일단 물은 들어오겠지만 전기가 안 들어가서 큰일이네. 건설하고 있는 거 맞나? 작은 부족. 오케이. 명탐정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19명의 뭐냐 사람들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밑에 바닥도 좀 깔자. 바닥 금속 바닥. 대리석? 아니야, 금속. 야, 700원이네. 자, 바닥 깔고. 하이빔! 어서오십시오. 야, 교도소를 넣을 데가 없어갖고. 아, 교도소 칸 만들어주고 있어. 이거 다 만들어도 200칸이 안 되네. 하, 이거 또 불안한 거 나왔다. 뭐야, 이거 또? 뭔데? 뭔데? 뭐야? 뭐, 이거 불이라도 났나? 아닌데? 뭔 일 있는 거야, 이거? 7일 후에 뭔 일이 있겠다고? 뭐지? 아니 무슨 또 뭐 7일 후에 뭔 일이 또 있대. 뭐 맨날 천하 일이 있대. 아이 뭐 저한테 이 정도 키우는 건 마음껏 아니죠. 아 맞아, 다음 돈 들어오면 여기 전기 연결한다 해놓고 또 까먹었네. 하하. 아, 전기 연결해놓는다 해놓고 또 까무스. 청소 인부하고 청소부는 놀아. 항상 경계는 철저하게 쓰고 있고. 보급트럭 갔다가 재교육비용 1500원? 오! 교육을 듣고 있어. 선생님이라. 예, 그런 셈입니다. 솔직히 그거 안 팔고 그냥 바로 다른 거 새로 지금 건설한 거예요. 솔직히 그냥 새로 건설하는 게 속 편해. 딱히 돈이 의미가 없어서. 하하. 엎어라. 폭통 지날 때 불러야 되나? 안 불러도 되지? 저항군이 되어 저 되어 뭐냐 뭐라고 제국군으로 바꾸는 과정 웃기고 있네. 모조리 숙청!